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데스크탑은 고정 형태로 고사양 PC나 아니면 개인의 성향에 맞는 형태로 사용되며, 노트북은 이동성이 좋고 가벼운 인터넷 강의용 PC나 인터넷 검색이나 조사에 간단한 게임 정도로 노트북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분위기 잡을 때 용도로 사용하시죠. 하지만 노트북이 가지는 공간의 활용성과 모니터와 기타 입력 장치들을 연결해 데스크탑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성능이 좋은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이면서 유동성이 우수한 제품들도 꽤나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사양의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을 대신해서 사진과 영상 작업에 특화되어 있고 게이머들을 위한 게이밍 노트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고사양의 노트북인 프리미어급의 브랜드 에어로 시리즈 중 기가바이트 에어로 15YB라는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노트북의 개봉기 ASMR을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Let's go! 제품의 전반적인 컬러는 블랙 색상과 글레이 색깔의 상당히 고급스러운 심플함을 주는 컬러를 선택했네요. 전면부에 에어로 로고가 깔끔하게 자리 잡아 있으며, 에어로 로고는 노트북을 사용 시 LED가 점증되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끄러운 알루미늄 바디를 만드는 알루미늄 커팅 기술과 SF 영화에 나온 디자인 큐로 프리미엄 디자인 플레이어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RGB LED가 화려한 색상을 띠며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게 2kg의 가벼운 무게와 20mm의 얇은 두께로 컴팩트함까지 갖춘 작고 얇으며 가벼운 프리미어 노트북입니다. 전반적인 노트북 중 에어로 제품은 하이엔드 노트북에 속하는 제품으로 그래픽 전문가와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맥 유저에게는 맥북이 있다면 윈도우 유저에게는 에어로 제품이 꽤나 유명세를 띠고 있는 하이엔드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 베젤은 3mm의 슬림 베젤로 디스플레이 영역을 최대화하여 몰입감과 휴대성을 제공하며 FHD 144Hz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FPS 게임 시에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며, 사진과 영상 작업에 특화된 디스플레이 탑재하여 더욱 생생한 컬러를 출력해줍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5.6인치의 대형 화면으로서 sRGB를 100% 표현해 생생한 느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갖춘 제품이죠. 제품에 탑재된 CPU는 최고의 멀티태스킹 성능에 특화된 10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게임뿐 아니라 멀티코어 작업에도 특화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GPU는 빛의 반사까지 고려한 렌더링 기법인 레이트레이싱으로 기존보다 더욱 뛰어난 현실감을 보여줍니다. RTX 2080 슈퍼 그래픽카드의 최고의 퍼포먼스와 또 그를 동반한 RTX 스튜디오로 안정적인 작업 환경까지 가능합니다. 최고의 게임 연출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같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제품에 탑재된 키보드는 최신 백라이트 기술인 RGB 퓨전 2.0이 적용된 이중사출 백라이트 키보드로 우수한 디자인과 80개의 동시 입력을 지원하고 풀사이즈 키보드를 적용해 숫자 패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키보드답지 않게 좋은 타건감을 보여주며 개별식 배열로 타건 시 오타율이 적으며 낮은 키압으로 장시간 타건 시 피로도를 덜어줍니다. 타건음 또한 상당히 정숙한 편이죠. 또 제품의 터치패드는 멀티터치 제스처를 지원하고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동급 라인의 노트북 중 94W라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8.5시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의 배터리 용량이 40W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수치를 정했을 때 정말 대용량에 속하는 제품이죠. 야외에서 배터리 충전 없이 배터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품이죠. 제품에 사용된 썬더볼트는 최신형 썬더볼트 3 USB-C 포트를 제공하여 40GB에 달하는 광대역 데이터를 전송하며 와이파이 6 버전으로 끊김 없는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3.2 3개와 HDMI 미니 DP 포트, 썬더볼트 3 USB-C 포트, 또 SD 카드 리더, 오디오 마이크 단자와 랜 케이블 포트 등 다양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이 적용되어 CPU, GPU 성능의 조정부터 쿨링팬의 속도 조절, 사운드 조절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편리한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개의 블레이드팬 2개와 히트파이프 5개를 포함한 윈드포스 인피니티 쿨링 시스템은 기가바이트의 독점 기술로 전체 열 분산을 30% 증가시켰습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용량이 큰 파일의 전달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좋은 쿨링 시스템을 보이는 것이죠. 나힘믹 3 서라운드 사운드 스테커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해 7.1 채널 가상 서라운드 환경을 제공하여 명확하고 뚜렷한 수준의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CPU의 스코어 확인을 위해서 시네벤치로 테스트한 결과는 2855점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SD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크리스탈 디스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GPU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22,292점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간단한 게임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먼저 배틀그라운드의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CPU는 90도 정도, GPU는 81도 정도를 유지했으며 게임 프레임 또한 120프레임 정도를 평균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게임 중에 히트맨2를 플레이해봤는데요.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CPU와 GPU 온도는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했으며 게임 프레임은 다소 10프레임, 20프레임 정도 앞선 수치로 나왔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버벅이거나 뭐 끊김은 전혀 없었고요. 게임에 특화된 제품답게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고사양 노트북은 많이 무거우면서 투박한 디자인이라 유동성이 많이 떨어졌던 아쉬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해서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 답지 않게 얇고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에 눈에 띄는 제품이죠. 고사양의 게임과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가동시에도 정숙하며 좋은 발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과 RGB 키보드는 너무 좋은 이미지를 안겨주는 제품이죠. 이 제품은 데스크탑 없이도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해서 데스크탑처럼 사용하다가 외부에서 사용도 가능한 아주 좋은 유동성을 지닌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트북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발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노트북에 탑재하고 있는 고사양의 CPU와 GPU 라인은 이 부분은 감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데스크탑만 봐도 요 정도 사양이라고 한다면 수냉쿨러와 수많은 팬을 장착해서 발열을 해소하고 그 수많은 팬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감소하는 편이죠. 그리고 수냉쿨러 또한 성능이 공냉보다는 월등한 편이지만 소음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발열과 소음 부분이 신경 쓰이는 라이트한 유저라고 한다면 그냥 태블릿 PC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준수한 쿨링과 아주 괜찮은 소음도를 가진 제품이긴 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그로 인해 발생되는 유동성, 제품의 생산적인 생산성 부분이 상승하는 제품이죠. 데스크탑보다 비싸지만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유동성 때문에 이런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트북으로 유동성을 강조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생산성을 강조하는 분들,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YB 제품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